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는 ABCD 보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어? 자, 보면 조동사 문제죠? 성탈 겁니다. Do you suppose he'll be much longer? 훨씬 더 오래 걸릴까? 아니요. 여기 몇 분 해올 거거든요. 정답은, 신트는 나를 오래 해요. 조동사 문제는 반드시 그 앞뒤에 니 신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를 오래. 나를 오래 뭐죠?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단정이죠. A의 우드는 가정법이죠. 가정이죠. 그 다음에 마이트는 뭐예요? 추측이죠. 슈드는 뭐 해야 한다는 단정이죠. 정답은 C지 뭐. 너무 쉽죠? 나래로를 해놓고선 A처럼 가정하면 안 되잖아요. 나래로 해놓고선, 단정해놓고선, might 올지 모릅니다. 추측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should, 그쵸? 예. 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 때문에 이제 보기 못했는데, 보기 못 보고 답이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A, B, C에서.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응? 예. 네. 자, 정답은 C가 안 되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정답은 C라고 하는데, C는, same이 없으면 답이 돼요. as old as, as tall as, 그렇지? as same or tall as 이런 말 써요? as tall as old as 아시죠? 근데 C가 답이 아니라고요. 정답은 B예요. the same age as. 나와 동급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도 기본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네.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이것도 역시, 예, 기본만 돼 있으면 보경 보고 답이 나옵니다. 나는 boring이에요, bold이에요. boring이에요, bold이에요. bold죠? 정답은 C 아니면 D죠? 그렇죠? 예, C에요, D에요? 예? 정답은, 예, D에요. The more bold I became. 네. 여러분, more beautiful, more expensive. 이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more bold는 한 단어라고요. 뜻이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아시죠? 예. 예, 그런 걸 잘 배워야 돼, 그런 것 같다. 네. The more bold I became. 이건 문맥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한다? 더 플러스 B고, 더 플러스 B. 이 공부하기 때문에, 현실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공식만 외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면 안 보인다는 얘기지, 이제. 이해하시죠? 예. 이제 절대로 덕터스비고, 덕터스비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ABC도 보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형태 묻는 문제죠? 블랭크 앞에 보세요. 뭐가 보여야 돼요? have가 보여야죠? 이 have가 먹다예요, 가지다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My groceries. 내가 산 식료품을 어떻게 해요? 배달시키는 거죠. 그다음 뭐죠? Deliver to지. 이건 아시죠? I've got my radio repaired. 이런 분들은 아시죠? 기본은 돼 있다고 하는 대로. 예. 그냥 딱, 예, ABCD 딱 보고, 형태 문제는 블랭크 앞에 have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5번 보세요. 형태 문제죠? 역시 이것도요. 그렇죠? 블랭크 앞에 when 있죠? 블랭크 다음에 flowers 있죠? 목적어 있죠? orange 목적어 있으니까 당연히 수동태는 아닌데, 수동태는 없네, 다행히. 그다음 보겠습니까? when arrange A처럼 쓰면 안 되겠죠? 정답은 when arranging 분사구문이라는 얘기죠, 분사구문. 분사구문 참 많이 나옵니다, 분사구문. when arranging, 네. C는 왜 답이 안 돼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when하고 will은, when이 부사될 적에 will을 안 쓰는 거. 그럼 좋죠? 한국 사람들은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에서는 뭐, 현재 시점에 미래를 제시한다, 이렇게 우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우지 마세요. 예, 네, 그냥 when이 부사될 때 will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우세요. 그렇게 우시고, 혹시 모르시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꼭 명심하세요. 왜인, 그러니까 시간과 조건에 부서지는, 예, 현재 시가 미래 대신한다. 이렇게 안 외워도 돼요. 그 문법 문제 차라리 틀리세요. 제발 그렇게 외우지 말라고요. 응? 잘못 외우, 그 잘못 공부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if죠. if가 뭐뭐 라임인데, 너 할머니 딱 갔다가 조용하면 말이야. 조용하면은, if you will be quiet until we get to grandma's.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if you will be quiet. will을 써요. 영어하시는 많이 쓰면 그런다고요. 응? 근데 우리만, 아, 이 조건들과 부사자들은 거기에, 뭐, 현실에 미리 사실 그렇게 외운다고요. 알겠죠? 이런 짜잘한 문법 몰라도 됩니다. 짜잘한 문법은요. 여러분, 둘 사이에는 each하다고, 셋 사이에서는 one하다는 말 쓰는 거 아세요? 그거 우리만 알아요. 미국 사람들 몰라요. 아시죠? 예. 네. 그거 아세요? 버스로는 뭐예요? by bus죠? 열차로는 뭐예요? by train이죠? 그럼 걸어서는 뭐예요? on foot죠? 미국 사람들 by foot 무지만 있습니다. 누가 잘못 배운 거야, 도대체?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영국 유학생이거든요? 영국 로스쿨 아시죠? 영국 로스쿨 유학생인데, 그 한국인 유학생이에요. 그 한국인 유학생이 로스쿨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영국인 백인들 있잖아요. 영국 백인들이 둘이 좀, 다투고 있더라고요. 말로. 뭘 가지고 다투나가니까요. 이거가 다툰데, 여기다가 빛을 써야 되냐. 어머, 써야 되냐? 그걸 못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국인 유학생이 그렇게 말했대.
두 사이는 비튼이고 세 사이는 어몽이라고. 그러니까는 그 백인 미국인이, 아니 영국인이 놀라면서 둘 다 어느 억장국이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누가 잘못 배웠는가 도대체? 예? 아셨어요? 이랬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자자리에서는 현재 시간 미래에서 미래 써! 괜찮아, 미래 써! 괜찮아요. 미래 쓰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상대방이 쉬운 말을 길게 말해도 다 기억하는 거 있잖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 이제 틀려주세요, 그거. 틀려주세요. 아셨죠? 직역동사부터 원형부터 그거 틀려주라고 차라리. 다행히 텍스는 그런 거 다 틀려도 많이 항상 안 나가요. 문법 문제, 어휘 문제는요, 0.3점짜리도 있어요. 10개 다 맞아도 3점이야. 다 틀려도 3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텍스는 그러니까는 A씨하고 도끼만 다 맞아도 800이 나온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꼭 명심하세요. 이제부터는 공부를 할 적에 짜잘한 문법, 헤드쿼럴스, 이게 복수의 단수예요. 모르세요? 안 모르셔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동명사 두 개 있으면 그거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모르세요? 몰라도 되게 괜찮아요. 미국인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미국인도 모른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맨투맨 문법의 거의 70-80%는 미국인들이 몰라요. 그렇지만 미국인들은 쉬운 말로 쫙 말하지만 다 기억할 수 있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이번 형태 뭐예요? 이 형태 문제인데 이게 좀 텍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블랙 다음에 투 분형사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외우는 투투용법 이렇게 해가지고 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투투용법하고 외워. 예. 저 뒤에 데트가 나오죠? 데트. 그렇죠? 데트 때문에 쏘가 정답입니다. 예. 쏘우 데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데트가 정답이란 데트가 됐다는 얘기죠. 7번. 7번도 보기만 보고 답이 나와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무지 많이 쓰이는 판. Not knowing. B가 정답이죠. 다른 형태는 없습니다. Not knowing. 예. 잘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보세요. 7번 문제. 미스터 번드 씨는 데티아를 모르고, 즉 메리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란 걸 모르고 sad 말을 했어요. Some unkind things. 몇 가지 고약한 말을 했어요. To me. 그녀에게, 나에게 대해서. 알겠죠? 모르고서. 정답은 B의 not knowing. 모르는 상태로. 분사구문. 오멍인 상태로. ing부터 넣으면은 오멍인 상황에서라고 이게 너무 많아요. 맨투맨과 성분종합 영어에는 분사구문의 해석법은 때, 원, 조건, 양보, 부대 상황, 결과 쭉 나오지만요. 그거는 번역문법, 번역. 번역할 때 그런 거고, 우리는 지금 A씨하고 독해할 때는 번역할 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그냥 딱 ing 꼴이 분사구문과 같다 그러면 뭐뭐인 상황에서 넘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몰랐기 때문에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모르는 상황에서 몇 가지 보이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번역가들이 그거 따는 거예요. 번역가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결과가 뭐냐?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알겠죠? 중간중간에 뭐 쉬운, 어려운 단어 버리라고요, 이게. 수식어 같은 거. accuse vehemently. vehemently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사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부사의 기본 기능이 뭔데? 동사의 강도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accuse 다음에 vehemently 하면 어떻게 비난했다는 얘기예요? 약하게 비난했다? 강도 높게 비난했다겠지, 뭐. 근데 한국 사람들은 vehemently, 열렬히 강렬하게 이렇게 외운다고. 몰라도 되는 단어를 열심히 외워. study ardently. ardently가 뭐래도 study 다음에 ardently면 열심히 공부하겠다겠지, 뭐. 무슨 말 알겠죠? 우리는 몰라도 되는 단어를 죽으라고 외운다고. 알겠죠? 쉬운 말이 입에서 안 나오면서. 그게 이 나라 영어의 문제예요. 예? 탭스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이부터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영어도 진짜 잘하고, 영어법도 다 알고 있고, 어려운 단어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미국인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국말도 다 아세요? 없으시죠? 한국말 사자성어 다 아세요? 별로 많이 잊어먹으셨죠? 하지만 한국말 잘하는데 부담이 없으시죠? 한국말도 진짜 잘하고 한국말도 문법도 기가 막히게 다 알고 있고 한국어 어휘도 어려운 거 다 알고 있는 그런 한국은 있어봤자 한국의 원로 국문학자밖에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세요. 영어법을 빠삭하게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회화를 포기해줘야 돼. 영어법 빠삭하게 하려면요 거의 학문적으로 끊어야 돼. 학문적으로. 알겠죠? 말을 잘하고 싶으세요? 그럼 문법은 포기해줘야 돼요. 문법은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 포기해줘야 돼. 말을 잘하려면요. 알겠죠? 네 가지를 다 잘했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문법도 잘하고, 어려운 단어 다 외우고, 독해도 힘도 있는 걸 다 독해할 수 있고, 한국에서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해요. 저도 모르는 단어 무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꼭 내셔세요. 포기할 건 포기해줘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예. 네. One compares the amount of money spent on the promoting, fruits and vegetables. 요거 외우세요, 요거. 어? 부족한 분들이 있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one compares, 그거 외우라고, 그거 갖다. 차라리. 이 문법은 틀려주세요. 아니, 문법 틀려주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저는 강의할 때 그렇게 강의합니다. 강의할 때 저는 모두 딱 정리해가지고 외우세요. 저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이건 쓰세요. 이건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강의한다고요, 저는. 아셨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 되게 처음엔 되게 당혹스러워요. 아, 이거 외워야 되는데. 우리의 영어 코드는 뭐죠? 영어 코드는 분석 정리해가지고 외워야 되잖아요. fair 언제 쓰고, feel 언제 쓰고, 알겠죠? 예? 외워야 되는데, fair, 요금, feed도 요금이고, 알겠죠? rate도 요금이고, 알겠죠? 예? cost 언제 쓰고, 막, 우리는 분석 정리해가지고 외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외워, 길들여왔잖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그냥 쓰면 돼요. 원래 버스 페어지만 버스 페어라고 하세요. 그냥 하고 씁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상대방이 길게 말했을 때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 기억력이 중요해요. 기억력. 이걸 먼저 길러야 돼. 알겠죠? 정리해서 외우신 분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나 그 옛날에 정리했었는데, 그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나 그 옛날에 정리한 건데, 아, 그거 뜯어먹었네. 이게 평소에 또 반복이야. 나 옛날에 그거 정리했었는데, 알겠죠? 예. 말하는 기도 안 나오지, 이제. 알겠어요? 예, 이제 언어를 하세요, 언어를. 응? 영어 공부를 하지 말고, 언어를 하시라고요. 뭐, 선문종합 영어는 맨 앞에, 명사 편에서, 컬러가, 뭐죠? 컬러가, 예, 단수면 색깔이고, 복수면 깃발이다. 네, with flying colors는 텍스트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 거는, 예. 예. 자, 10번은 좀 중요합니다. 관계사. 관계사는 중요한 법이에요. 분석어문은 중요한 법입니다. 관계사와 분석어문은요. 왜냐면, 문장을 길게 만들려면요. 관계사와 분석어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관계사와 분석어문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10번은 풀어보세요. syntax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syntax는 is the study of의 학문이다. 알겠죠? 모르는 단어에 참 둔감해지세요. 모르는 단어에. 네, rules. 여러분, study 앞에 있는 더는 왜 붙은 거예요? 그 of로 수시해준 거죠. 뭐뭐의 학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the rules도 역시 수시 따라 붙는다는 얘기죠. 수식은 과연 대체절이죠. 정답은 A라면 C인데, rules가 복수기 때문에 정답은 A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관계사는 중요하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네. 11번부터, 20번까지는, 이거는 파트 1, 2가 아니죠? 이거는 보기부터 읽을 수가 없는 거지. 다 보이니까요. 네. 보기부터는 없는데, 이건 뭐 차근차근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는데, 이건 나르세요. 파트, 그래머 파트 3, 4는요, 제일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건 시제예요, 시제. 왜냐면 미국의 영어학자가,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영어의 시제를 정복하면은요, 영어 회화 20분대 끝내는 거다. 그만큼 시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슈레브 피피 머스테 피 아시죠? 그냥 텍스트 문법 문제에서 슈레브 피피 머스테 피피 뭐 이프절의 과거 완료 이런 거 나오면 보통 그게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시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수동하고 능동이 제일 그다음 많이 나옵니다. 수동 능동 아시죠? ing하고 pp형. ing pp형. 그래서 eing 아까 bold boring 아시죠? eing냐? 이게 수동 eing 능동에 맞는 거야? epp가 수동에 맞는 거야? 능동과 수동이 그다음 많이 나와요. 시제 그다음에 능동과 수동. 그 다음에 관계사. 관계사. 그 다음에, 어순. 어순은 몰라야 돼요. 쉬워요. 예, he always studied에요. he studied always에요. he always studied는 아시죠? 예, 어순은 되게 쉽게 나오는데, 그거 따라서 뭐 몰라야 되고. 전치사. Mary with에요. 그냥 Mary에요. Mary with죠? 아니지. Mary지,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 수의 일치란 말 아세요? 3명사 제습 쓰는 거. 예, 그게 많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잖아요. 미국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법이 뭘까요? 예, 걔네들 문법 되게 많이 틀립니다. 예. 뭐, 들어갈 자리에 뭐 빠지고 이런 건 되게 많아요. 마지막에는 진짜 by put, 뭐, 알겠죠? 온 put 대신 by put 무지 많이 쓰고요. 원어나도 입체하다 구별도 못 해요. 알겠죠? 되게 많이 틀리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개 중요한 법만 꼽아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대학교 2학년이 리포트를 수만 건 모아가지고 뭐, 어떤 법 제일 많이 틀리냐 해보니까 제일 많이 틀리는 법. 삼인시단스에 S 안 붙이는 거. 제일 많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정관사 더나 어의, 관사 어의 용법이 더 많이 쓰지 않겠는가 생각하시면요. 그건 평가 항목에도 없어요. 왜냐면 교수들도 모르거든. 더러서인지 얼어서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교수들이. 아예 그건 평가 항목에도 없었다고요. 중요한 문법 몇 가지만 물어본 거예요. 수동태, 알겠죠? 투부정사, 알겠죠? 제일 많이 틀린 게 삼인시단스에 S 안 붙인 거야. 그 다음에, vocabulary 보겠습니다, vocabulary. 조금 시간이 늦어도 괜찮으시겠죠? 네. 앞으로 3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네. vocabulary는, 여러분, 30분 내로 끝나는 게 낫겠죠? 10분에 따로 또 할까요? 30분 내로 끝나는 게 낫겠죠? 네, 예. 자, 파트 1에 보시면은, 문제 풀어보세요. 무슨 일이야? 또 늦었잖아? The traffic was. 정답 뭐예요? 정답. 정답. 정답은
자, 흔들어 보세요. A 하신 분. B 하신 분 들어보세요. B. 세 번, 네 번. C 하신 분 들어보세요. C. D 하신 분. 손 안 드신 분은 정답이 어떤 얘기예요? 예? 거의 손 안 드셨네요. 다시 한 번. A 하신 분. 예, 몇 분. 그 다음에 B 하신 분. 예, B와 비슷하군요. 예, C. D. 예. 정답은 B입니다. Impossible. 자, 텍스트에 이런 걸 많이 냅니다. 한국 사람들은 impossible 하면 불가능한,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주어가 더 트래픽이니까는요, 교통이 불가능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걸 노려요. 이때 impossible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unbelievable,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많이, 이런 건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accused vehemently, vehemently가 몰라도 돼요. 그런 거는. 알겠죠? 하지만 이 쉬운 단어의 이해 뜻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impossible. 이해되죠? 그럼 2번 문제 풀어보세요. 교회가 끝난 후에 일요일에 하이킹을 갔어. 날씨 참 끝내줬겠다. 그런 얘기죠. 정답 뭐예요? 정답은? 안 나오세요? 아무도? 정답은? 뒤에 imagine이에요. 상상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imagine, 상상하다. 아는 단어죠? 근데 답인지 몰라요. 왜냐면 이 자리는 상상하다라는 한국말이 안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탭사 그런 걸 많이 노린다고요. 한국말로 학생들이 어떻게 외우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거는 뉴스하면 너무 쉬운 문제라고요. 아시죠? 탭사가 왜 쉬운지 알겠죠? 예. 네. 그 다음 볼게요. 하여튼 탭사는 어려운 단어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쉬운 단어를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얘기죠. 쉬운 단어를 또 빨리 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 네. 그 다음 3번 보세요. 3번 뭐죠? 제인이 딸 또 바라맞혔어. Storm of Gain. 이것도 많이 나온 소리인데. Storm of Gain. 그 다음에 내일 어떨까? 정답은 뭐죠? 정답은? 정답 모르시죠? 예, 네, 잘 보세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이건 요령인데 딱 어휘 문제를 푸는데 도대체 정답을 모르겠어요. 근데 보기에 뭐 있어요? 가운데 get 있죠, get. 알겠죠? 그럼 get 정답으로 하세요, 무조건. 알겠죠? 예, 네, 예. 네. 어휘 문제를 푸는데 도대체 정답을 모르겠는데 거기에 계시 있다. 그럼 계시 정답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80% 이상의 확률이 맞습니다. 그만큼 계시는 정답으로 진짜 많이 왔어요. 왜냐면 미국인이 생활영어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는 계시야, 게. 그 다음에 테이크예요. 알겠죠? 계시는 B동사 대신에도 계시 많이 쓰고, have 대신에 계시 많이 쓰고요. 산 것도 계시죠. 안 갓. 심지어는 have도 get, have 가서 만들어 쓰잖아요. 그만큼 계시를 좋아한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예. 네. 근데 정답을 아는데 보기에 계시다고 계시면 안 돼요. 예. 네. 예. 네. 정답을 알면 그걸 찍어야지. 예.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4번은 She's an amazing dancer. Amazing은 맞는 거예요. 그녀가 amazing이고 관객이 amazed도 되는 거지. 알겠죠? She's an amazing dancer. I disagree. 아닌 것 같은데 She seems blank to me. 나한테는 뭐야? 뭐예요? 블랭크는 별거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와야겠죠? A처럼 above average 정답이에요? 아니죠? B처럼 sentence 아니죠? 정답은 많은 분들이 C라고 한다고요. C는 정답이 아니지. 해보세요, C를. 에버리지 드잖아, 지금. 에버리지가 아니잖아요. 에버리지면 정답인데, 에버리지 드는 뭐죠? 이건 평균 낸이라는 비평태지. 그녀가 평균 낸진 것 같아서 만들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미디오커가 정답이 뭔지, 뭐, 미디오커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도 정답은 D로 해야 돼. ABC가 정답이 아니니까요. 이런 거저주는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제. 네. 아시겠어요? 예. 하나만 더, 어휘 보겠습니다. How was your today? I'm afraid my lesson today. 오늘 내 수업이 went right, 바로 위로 지나갔다, over there. There는 당연히 학생들이겠죠? 학생들 바로 위로 지나갔다, 어디래요? 예? A의 학생 책상 위로 지나간 거예요? 책상 위로 지나가면은 가슴에 꽂히겠죠? 예. years, year는 over가 안 어울리는 말이지. year는 by가 어울리는 거지. over가 안 어울리죠? 그래서 top. 인간이 보면은 top이라고 부르는 데가 없죠. 정답은 헤드지. 머리 위로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냥 정확하게는 go over one's head란 말은 무슨 말은 나한테란 말인데 그런 표현을 알고 있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머리를 굴릴 수 있냐는 문제죠. 이제. 알겠죠? 예? 네? 이런 거저주는 문제를 맞춰야 돼요. 이런 문제가 보통 40문제가 넘어요. 어휘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 진짜 어려운 단어는요. 네, 한 5문제도 안 됩니다. 진짜 어려운 단어는요. 알겠어요? 예. 네. 자. 혹시 파트 2를 힘든다 하더라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파트 2를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9번 보세요.
9번 보실 적에 보시면은 The colors in this painting, 이 그림의 색깔들은 blank the nature of his work, 그의 작품의 nature 뭐예요? 자연이에요? 성격이죠. 그건 알아야지. nature와 성격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정답은 뭔지 모르시겠죠? 괜찮아요. 정답은 epitomize거든요. 자, epitomize가 뭔지 모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epitomize가 요 사이에 들어갔을 때 한번 무슨 뜻인가 헤아려 보세요. 이 그림의 색깔들은 그 작가의 작품의 성격을 epitomize가 뭐겠습니까? 성격을 뭐 잘 보여준다 그런 말이겠지 뭐. 알겠죠?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게 중요한 거죠. epitomize를 모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독해 보겠습니다. 예, 독해. 독해는 이제 이 파트 1은요, 블랭크의 위치가 중요한데, 블랭크 위치가 맨 끝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처음에 있느냐. 근데 블랭크 위치가 거의 맨 마지막에 있긴 있어요. 근데 1번처럼 블랭크 위치가 어중간하게 가운데 있으면은 처음부터 블랭크까지 읽고선 답을 구하는 겁니다. 풀어보세요. 1번 문제. 풀었어요? 주셨어요? 정답 볼까요? 정답? 아, 큰 소리 해보세요. 정답? 다른 분도 다 정답? 손 들어보세요, 한번. 자, A부터. A 하시면 들어보세요. 없으시고요. B 하시면 들어보세요. B 다 드셨네. C? 없으시고요. D? D. D 몇 분 계시고. A는 한 분도 안 계시고, C도 한 분도 안 계시고, B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정답은, 자, 여러분, A를 잘 보세요. A. She's hardly alone 이란 말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She's hardly alone. 무슨 뜻이에요? 네? 극도로 외롭다? 아니, hardly인데, 외롭지 않다라고 해야지. 그죠? 자, A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화에서 상대만 나오거든요. You are not alone.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영화에서 보면서 You are not alone. 언론이 외로운인데 왜 You are not alone이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고민을 해줘야 돼요. 탭스는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한 가지를 알고 있는 걸 많이 들리게 해요. 그럼 블랭크 바로 아래 뭐 있어요? Not so uncommon 나오죠? Uncommon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정답은 A지. 이해하시겠어요? 탭스 이런 시험입니다. 어려운 단어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고 있는 쉬운 단어를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뎁스가. 아시죠? 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어보세요. 2번도 블랭크가 어중간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내려오면 됩니다. 정답은? 자, 보세요. Lion's Brew is a premium beer. 여러분, 프리미엄은 아시죠? 누굴 위한 거예요? Those who are 위한 건데, who value full-bodied rich ale. Or, full-bodied 뭔지 모르겠어요. 지워버리세요. 위치 뭔지 모르겠어요. 지워버리세요. 에일도 모르세요? 지워버리세요. 알겠죠? 어차피 이 후에는 수식이잖아, 수식. 알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나왔겠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모르는 단어를 빨리빨리 지워버릴 생각을 하시라고요. 끙끙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라인스 브루가 프리미엄 비어다라는 거. 그래도 프리미엄만 알아야지. 알겠죠? 예, 네, 좋아요. 그 다음에. Unlike major national brands. Unlike는 뭐뭐 달리라는 얘기죠? 대형 전국 브랜드, 내셔널 브랜드는 알아야죠. 우리나라의 뭐 카스, 오비, 하이타이 전국 브랜드 알겠죠? 전국 브랜드는 달리 이 브랜드는 하루에도 수백만 병을 생산하는데 그와 달리 라이언스 브루는 is made 만들어집니다. Small batches. 배치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small batch는 무슨 in small batch는 뭐겠습니까? 적게 만들어진다 그러게 말이겠죠? 수백만 병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이게 잠깐 머리를 굴리세요. 모른다 하면 머리를 굴리세요. 머리를. 모른다고 났다고 절대로 오이 뿌리부터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머리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알겠죠? 유명한 말이죠. Use your hand. 머리를 써요, 머리를. 예? 머리를 써 해결하세요. 자, at a brewery. 브루란 말은 술을 빈다. 기본 단어입니다. 술을 빚는 곳이겠죠, 브루어리는. 예, 오리건즈 포틀랜드에 있습니다. This means,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생각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라인스 브루 한 병이 폴 크루즈라는 브루 메스터에 의해서 20여 년간 수준 마스터였던 이 폴 크루즈의 A에 의해서 대량 생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되죠? 아니죠? 그 사람에 의해서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만들었고 뭘 부러워해? 그 B는 답이 안 되겠죠? C 볼까요? 만들어진다. Manufactured according to the wishes of. 이 사람이 바람대로 만들어진다.
정답은 C라고 하셨죠? 이는 답이 아니지. 또 텍스가 이걸 노렸습니다. 위시를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데, 위시. 이 C가 답이 되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좋은 맥주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게 위시야. 에? 정답이 아니지, 당연히. 무슨 말 하겠어요? 이 위시를 제대로, 이 위시. 이 사람이 소망대로 만들어진다가 아니에요. 뭐대로 만들어진다? D처럼 스탠다드. 이 사람의 기준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만들어진 게 아니라 is up to 썼다는 얘기예요. is up to. 일단 exact 뭔지 아시겠어요? 형용사로 exact는 아시죠? 정확한. 근데 이게 ing가 붙어서 동사란 얘기예요. 그 단어를 알아야 돼. exact 뭐예요? 강요하다예요. 강요하다. 꼭 명심하세요. 쉬운 단어의 제2의 뜻. 쉬운 단어의 제2의 용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강요하는 기준이에요. 강요하는 기준이면 엄격한 기준이에요. 별도 일 없는 기준이에요. 엄격한 기준이죠? 이 기준, 엄격한 기준은 굉장히 높은 기준이에요. 이 높은 기준까지 up to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기준까지 기준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up to. 아시죠? up to. 여러분, 너에게 달렸다 할지 모르죠? 너에게 달렸어. it's up to you 그러죠? 원래 it's up to you도 중간 단계에 그 누구도 터치가 안 돼. up to you. 당신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 말이 하도 보편화 되니까 이제는 꼬마들까지 당신도 it's up to you 그러지, 이제. 알겠죠? up to. 한 단어 한 단어 that's the way matters are. 아시죠? 한 단어 한 단어 지어볼 수 있어야 돼. 어려운 단어는 버리세요. 어려운 단어는 버리고 쉬운 단어를 한 단어 한 단어 지어볼 수 있어야지 그때 비로소 이제 독해가 쉬워져요. 알겠죠? 자, 1, 2번 연속 맞추신 분은 한 분 안 계시겠죠? 예? 네? 되게 쉬운 문제인데. 듣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죠? 자, 3번도,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네. 3번 같은 경우는 블랭크가 맨 아래 쳐져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첫 문장 내지는 두 번째 문장까지 읽고, 바로 블랭크 그냥 내려오는 수술 취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정답 볼까요? 정답 고르셨어요? 잘 보세요. 첫 문장. 귀하의 그런 요청을 기술 지원과 Tech Support Division, 과죠, Division은. 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 어떤 일인지 모르죠. 좀 더 읽어봐야겠습니다. 불행히도 보내신 정보에 따르면요. I'm unable to pinpoint. Pinpoint 대충 아시겠죠? Your problem with the software. 아, 이제 상황 알았어요, 이제. 알겠죠? 이 컴퓨터가 문제 생겨가지고, 이제, 기술 지원과에 보낸 모양이군요. 블랭크 문장 하겠습니다. With this additional information. 이렇게 이제 건너뛰었죠, 여러분? 이렇게 건너뛰는 게 많아야 돼요. 예. 한 문제당 한 문장씩만 안 읽어도, 전체적으로는 40개 문장이죠? 그러면 적어도 5분에서 7분 정도 세이브가 돼요. 알겠죠? 탭스 독해 관건은 얼만큼 적게 읽느냐예요. 다 읽으면,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지만요. 다 읽으면은 시간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네. 자, 보겠습니다. 이런 추가 정보를 보내주시면은, I should be able to, 아마 못 맞을 수 있는, 이 should 못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갖고 가는 법이죠. 네, troubleshoot your problem. troubleshoot 아니어도 다 아시겠죠? 네.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죠? 예, 네, 그리고 get you back. 당신을 도로 어떻게 하겠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뒤로 하세요. get back to normal.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요구하는, get back to normal이라는 것이 눈에 익은 거야. 알겠죠? 그래, 눈에 익은 걸 많이 노려요. 지금 D는 왜 답했는데요? Get you back to normal이죠? 당신을 정상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문제가 당신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소프트웨어에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눈에 많이 익은 걸 노려요. 정답은 D가 아니고, B하고 C는 답이 안 되겠죠? 당신을 바로 대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무슨 정체성에 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은 A일 거란 얘기죠. 이 Get you back up은요, 지금 예, 컴퓨터를 갖다가 거기다 보내가지고, 누워있거든요? 누워있는, 그 컴퓨터가 없으니까 빈둥빈둥 누워있는 사람은 다시 번뜩 이렇게 해가지고, running, 뛰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get you back, up and running. 또 up and running은 다시 일어나 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모르시니까는, 이제, 눈에 익은 표현, get back to normal로 한다는 얘기죠, 이제. 눈에 익은 걸 많이 노려요. 시선 끄는 거야, 또 이제. 예. 4번 한번 풀어보세요, 또. 예. 정답 뭐죠? 네.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소프트 드링크 아시죠? 아니, 슈거, 그리 소프트 드링크 아시죠? 사이다, 콜라 아시죠? 사이다, 콜라, 달아요, 짜요? 달죠? 사이다, 콜라, 달아요, 짜요? 달죠? 좋아하세요? 좋아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달죠? 그게 왜 달죠? 사이다, 콜라가 왜 달죠? 어? 소금이 들었어서, 설탕이 들었어. 설탕이 들었어서 다는 건 다 아시죠? 다, 나 그거 몰랐다. 어우, 사이다 콜라에 단 것이 들어있던 거 몰랐던 거, 손들어 보세요. 모르지, 다 아시죠? 왜 다 아시면서 정답을 쓰려 하세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해서요. 다 아신다면서. 이해하셨어요? 대부분의 정답을 다 쓰려 하세요. 사람들 굉장히 그것도 모르고 있다. 다 안다 그러면서. 예, 이 문제가 이제 뭘 문제냐면요. 일단은, for example 뒤를 보세요. 예, 일단은, 스몰 스푼에서 33스푼의 설탕을 하루에 섭취하는데, 애기분들이. 근데, 그 설탕의 30%는 소프트드링크에 있어요. 소프트드링크에 있지만, but, 그렇지만은, 만 블랭크는, but 하지만은, 그 다음에, for example 나왔죠? for example 나온 거 봤어요? 예를 들어 설탕은, 이런 데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대하고 올리셔야지. 이런 대하고. 대가 어딨어요, 대가? 바로 B의 places지. 아셨어요? 근데 unlikely places, 이게 말을 만들었을 적에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unlikely places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unlikely 하면 가능성이 없는, 이렇게 외운다는, 그렇게만 단어만 외우니까요. 말을 만들었을 적에, unlikely places라는 말은 사전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말이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제. 평소에 고민을 안 해줘가지고요. unlikely places는, 그런데도 설탕이 있었어? 라고 할 만한데. 알겠죠? unlikely hero가 뭐예요? unlikely hero는, 어? 그 사람이 그렇게 용정행위를 했어? 그런 사람이 unlikely hero예요. unlikely duo 하죠. 짝. unlikely duo 뭐죠? 걔들이 둘이 결혼을 했어? They are unlikely hero, duo. 전혀 짝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짝이 됐어, 짝이. unlikely duo. 예? 이런 걸 이제 테스트가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5번. 정답 아셨어요? 정답?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읽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블랭크, 이게 지금 연결의 문제죠? 15번, 16번 문제가 연결의 문제죠? 연결의 문제는 블랭크 앞 문장 반드시 읽어줘야 돼요. 예, 아셨어요? 여러분, 3번 문제, 3번 문제는 블랭크 맨 마지막에 있음으로써 그 앞 문장 안 읽었죠, 우리가? 앞 문장 안 읽었죠? 연결의 문제는 반드시 블랭크 앞 문장을 읽어줘야 되죠? 근데 지금 블랭크 앞 문장이 좀 긴다는 얘기인데, 잘 보세요. 첫 문장은 꼭 읽으세요. Some experts, 일부 전문가들은 believe that they 믿고 있다. 이런 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일부 전문가들은 that they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대 가면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또 많은 부모들이 that they라고 우려한다 이런 거 나오면 더디에는 그건 기우다 이런 흐름이 날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건 AC 파트보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미리 결론을 알고 듣는다는 거. 알겠죠? 그런 것도 이제 평소에 독서를 통해서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일부 전문가는 뭐라고 믿어요? Childhood is the ideal time. 어린 시절이 이상적 때라는 얘기죠. 즉, another language, 외국어죠.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이상적 때라고 믿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 They speak, 그들은 peak period 얘기한다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skip 아시죠? 두 번째 문장은 보통 첫 번째 문장의 부연 설명이 가장 높죠. 알겠죠? 두 번째 문장은 밟고 있으면 안 돼요. 고수 아시죠? 고수는 뭐다? 한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타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뻔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예? 그 다음 문장 볼까요? While this may be true, 이 말이 사실인지 몰라도, 이것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부사절은 특히 조금만 있어요, 부사절. if나 when, or while.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계속 훈련을 좀 쏴줘야 돼요. 부사절은 대충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신문 같은 거 보실 적에, 연재신문 같은 거 보실 적에요. 이게 대충 넘어가는 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이것은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사절 다음에 보통 뭐 나와요? 코마 나오잖아요. 코마 뒤로 가는 겁니다. 코마 뒤로 볼까요? There is little evidence. 증거는 없다. 알겠죠? Evidence. 증거는 없다. To support their 입증할.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연결 문제죠? 연결 문제는 앞에 문장의 그 주어동사 부분하고 블랭크 뒤에 주어동사 부분을 연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증거는 없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증거는 없다. 블랭크 다음에 뭐죠? Other learners have many 어른. 어른이 더 이련이 많다는 얘기죠. 자, AFT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증거는 없다. 사실 어른이 더 유리한 거다. 이게 A죠. B는 뭐죠? 증거는 없다. 예를 들어 어른이 더 유리한 거다.
C는 뭐죠? 증거는 없다. 증거는 없다는 것과 대리적으로 어른이 유리하다. D는 뭐죠?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유리하다. 정답은? 그래도 C를 하세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C를 하셨는데, 정답은 A예요. 증거는 없다. C는 뭐예요? 증거는 없다. 증거는 없다는 것과 대리적으로는 어른이 유리하다. 이러면 안 되지. 꼭 명심하세요. 블랭크 앞에 있는 주어 동사부를 봐야 돼요. 주어 동사부. 알겠죠? 증거는 없다. 는 것과 대지적으로 하면 되고요. 증거는 없다. 사실 어른이 더 유리한 거다. 이렇게 되지. 아시죠? 정답 A라고요. 네, 정말 단어 다 알면서 쓰는 게 문제죠. 어려운 단어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꼭 명심하세요. 이런 걸 알려면 평소에 좀 글 좀 읽어야 돼요. 네, 6번, 7번은 너무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메인 야동 문제는 보통 첫 문장만 읽어 답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8번 있잖아요, 8번. 자, 8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20번대 후반에 꼭 이런 게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다음 중 옳은 거는 뭐에 대해서? 트윙클링 스타에서 옳은 거는 하고 나왔죠? 이 문제를 한번 보면 돼요. 자, 트윙클링 스타가 뭔지 슬쩍 컨닝해 보세요. 저기에 트윙클링 스타 2점 매거진 나오죠? 나와서 찾았어요. 그 다음 1번 보겠습니다. It's mainly for teenagers, 10대 용이다. B는 뭐죠? 본부가 뉴멕시코에 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다음 중 옳은 거라는 문제에서 보기에 숫자라든가 아니면 뉴멕시코처럼 대문자 나오잖아요. 고유명사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뉴멕시코 찾기 쉬워요. 위에서 찾기 쉽죠? 하나 달랑 나오죠? 어디 있어요? 맨 끝에 있잖아요. 그 문장 읽어보세요. The magazine is headquartered New Mexico. 정답은 B지. 아시겠죠? 보기 먼저 푸는 거예요. 꼭 다음 중 옳은 골라라에서 보기에 숫자나 아니면 대면 고유명사 나오면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그 숫자. 알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금방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말씀 테스트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고요. 예? 물론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긴 있지만요. 거의 80%는 쉬운 문제입니다. 아시죠? 9번은 보기만 읽고 답이 나와요. 풀어보세요. 자, 보기가 다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 보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거든요. 처음 해볼까요? 아, 참, 도깨비는 우리 파트 2 풀고 있죠? 이렇게 파트 2는 퀘스천 읽고 보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죠? 예. 네. 쭉 읽고 내려오면 안 되고, 퀘스천 읽고 보기 읽고 올라가면은 다 안 읽어드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예. 네. 10번을 보세요. 다음 중 옳은 건데, The Turtles have committed. The Turtles는 터틀 부부예요. 알겠죠? 터틀 부부는 diplomat home을 하는데 약속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B의 The down payment, 책은 뭔지 모르겠지만, non-refundable. Authority 30일 동안 환불 불가능하다. B는 답이 안 되겠지. 30일 동안 환불 불가능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럼 31일째부터는 환불 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서 말도 안 되는 보기도 속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C는 뭐죠? 이 편지는 미스터 트레반의 그런 터틀 부부와의 첫 접촉이다. 첫 접촉. D는 뭐죠? 터틀 부부는 이미 디플로마의 홈을 돌아봤다는 얘기예요. Already toured. A는 답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A는 집을 사기로 약속하는 거죠. D는 돌아본 거죠. 보다 상식적으로 돌아보고 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A는 답이 안 될 거라는 이 보기사의 상황관계. 근데 많은 분들이 보기사의 상황관계를 못 느껴요. 왜냐면 D를 읽을 적에 벌써 A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하도 기억이 짧아가지고 단어만 외워가지고요. 알겠죠? 그냥 D를 읽을 때도 A가 다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어? 아까 A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응? 문장을 잠깐만 읽으셔야 돼요. 첫번째 문장 맨 첫줄 맨 끝에 보세요. As is so, 이미 보셨듯이 정답은 D죠. 이제 왜 보기부터 읽고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알겠죠? 저한테 이렇게 들으셨죠? 그 다음에 집에서 꼭 해보는 겁니다. 모여서 가지고 보기부터 먼저 읽고 올라가는 훈련하시죠? 그거 좀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 시험 보는데 제가 말한 스킬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스킬이 완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보면 더 헷갈려요, 오히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해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결론입니다. 예, 테스트 공부 쪽에 이제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머지 남아있는 영어 인생을 위해서 영어를 잘하려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긴 시간 강의 들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